안녕하세요. 뻥튀팀입니다. 예전에 BMW 신형 X5가 TC, 테크니컬 캠페인이 걸려서 판매 중지가 됐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정보는 신형 X5의 그 엔진이나 미션 쪽에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문제가 아이드라이브 크리스탈 기어봉 쪽에 새로 도입된 그 신기술이 뭔가 하나의 좀 착오가 좀 있어서 부품 교환을 위해서 네 이게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출고가 된 차량들은 문제가 없던 차량들이고요. 기존에 이제 몇몇 대가 이제 입항이 되어 있던 차량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부품 교환을 빨리 이루어져서 빨리 출고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TC가 걸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시리즈, 그 다음에 5시리즈, 520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매 중지가 걸렸는데, 520i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 정도쯤에, 네, 그 TC 이제 그 부분을 수정을 많이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출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벤츠 같은 경우에는 전 차량들이 지금 유로 7 준비를 위해서 디젤 게이트라고 하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변형을 위해서 모든 판매가 지금 중지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른 거는 뭐 없습니다. 지금 현재 BMW에서 5시리즈하고 신형 S5하고 7시리즈하고 몇몇 대가 판매 중지가 된 거는 엔진 미션 쪽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입항되어 있던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제 부품이죠.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품을 교환,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판매 중지를 이룬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씩 다 풀리고 있는 거죠. 한간의 소문으로는 뭐 나라에서 막고 있는 거다. 판매, 수입차 판매율이 너무 많아서 막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거의.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소식은 BMW 신형 3시리즈 풀체인지 G20 모델이 네, 원래 사전 계약을 이루어졌었는데 오늘부터 실 계약이 들어갑니다. 여전히 BMW는 공식적인 런칭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신형 X5처럼 언론 보도 자료 이제 그런 쪽으로만 이제 유출을 하고, 그러니까 대대적인 이제 런칭 쇼는 없이, 그 다음에 실 계약을 통해서 이제 차량의 출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뻥튀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